광학구 남현동 예천 경로당에 매일같이 저기 그 홍경입니다. 회원으로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혼자 좀 고독하고 외로운데 여럿이 있는데 오면은 다 같이 얘기하고 즐겁게 노래도 하고 대화하니까 좋아요. 그리고 노래교실도 있고 체조도 있고 하니까 나이 먹어서 먼데 못 가잖아. 못 가니까 여기서 즐겁고 보내야지. 여기는 서울시 관악구 예촌 경로당. 이곳에서는 발전된 기술들을 접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케어하는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촌 경로당에서는 관악구 스마트 경로당 어르신 연말 노래 경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관악구의 10개의 스마트 경로당이 원격으로 즐거운 노래 경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등, 그래서 돼지고기 경기입니다. 1등은 소고기 갔는데 우리는 2등 해가지고 돼지고기 올라요. 이 화상 플랫폼을 통해 어르신들은 다양한 여가 복지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데요.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노래교실, 맷돌 체조 등을 한 명의 강사가 10개의 스마트 경로당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키오스크의 안면 스캔을 진행하면 어르신의 체온, 혈압, 인바디를 측정하여 데이터들을 수집 및 저장하고 혹시 모를 이상 문제들을 측정한 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경로당 디지털 안내사를 하고 있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첫 시범 사업으로 관악구가 선정이 됐는데요. 관악구에 경로당이 110군데 이상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의 규모가 있는 10곳만을 선택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모든 어르신들이 거의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어디 안 좋건 하면은 혼자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지만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로당에 오셔서 각자 건강 체크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앱을 깔다 보면은 보호자한테 바로 이렇게 전송이 갈 수 있어서 보호자가 그거를 보험으로 인해서 또 한번 체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K스마트 헬스케어가 타구에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스마트 KS 기기가 홍보도 많이 되고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됐으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스마트 경로당에는 디지털 안내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이 더욱 활력 넘치고 편리하게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K-헬스케어가 더욱 더 확장되고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